실제로 찾아간 곳, 화려한 무술 동작과 발차기로 건강을 찾는 곳인데요. 공중에서 아주 쉽게 덤블링하는 사람들. 이거 일반인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무술을 통한 문화예술적 표현 방식으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운동이고요. 그리고 무술의 기반인 태권도의 발차기와 그리고 카포에라, 그리고 기계체조, 다양한 아크로바틱이 결합되면서 실전 무술이 아닌 보여주는 표현 방식으로 가장 최적화된 스포츠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 대표주자 마샬 아츠 트리킹은 무술과 기계체조, 아크로바틱이 혼합된 표현 스포츠인데요.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미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고요. 대부분 뭐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좀 하시는 분들이나 연기, 무용, 그리고 태권도 시범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운동을 찾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이 운동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라는데요. 실제로 마샬아츠 트리킹 매력에 푹 빠진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태권도에서 수업할 때 마샬아츠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거 배우는 게 더 재밌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약간 힘들기도 하고 무슨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까 하다가 SNS로 접하게 된 마샬아츠 트리킹이라는 운동을 접하게 됐습니다. 또 이 동작들 갖고 있는 그런 완전한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뭔가 혼자서만으로도 이렇게 극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화려함이 그게 되게 매료됐던 것 같아요. 제가 날아다녀가지고 자유로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이제 맨몸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좀 코어 운동 같은 이제 이 몸 중심의 이 부분들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코어 근육을 키우다 보니 덤블링은 기본. 동작을 성공시킬 때마다 자신감도 쑥쑥 올라가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기초 체력까지 향상시켜줘 보다 더 건강한 일상을 보낸다고 입을 모아 자랑합니다. 이렇게 기구를 활용하니까 초보자도 쉽게 덤블링 할 수 있겠죠? 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뱃살도 좀 나오고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데 좀 헬스장에 가거나 식이요법을 하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운동을 찾다 보니까 마샬아츠라는 종목을 조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네네. 이게 원래 저렇게 보시면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에 와보시면 기초반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차근차근히 알려주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것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살도 지금 보시면 많이 빠졌고 자세도 좋아졌습니다. 건강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기초 체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엎드려 있는 플랭크 자세에서 어깨를 밀어서 파이크 자세를 만들어주는 연습입니다. 시선은 앞에 보시고, 그렇죠. 한 번 더 왔다 갔다. 두 번째 동작은 로우 투 하이 플랭크입니다. 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고 양팔 똑같이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플랭크 동작에서 중심이동 잡기입니다. 자, 그대로 플랭크 자세에서 손 시선 보고 다시 다운, 다시 반대쪽 중심 잡고 다운, 반대 똑같이. 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5분만 시간 내셔서 이러한 동작을 따라하시면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꾸준하게 코어 근육을 키운다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씀. 마샬 아츠 트리킹의 매력, 시청자 여러분도 푹 빠져보실까요? 마샬 아츠 트리킹으로 응원해주세요!